지역 주민에게 7%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던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그런데 이 사업의 전제 조건인 이 송변전 설비공사 입찰이 5번이나 무산되면서 현재는 이 사업 자체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정 업체 특혜 논란에 건설업계가 아예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일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 정책 신뢰도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새만금 공유수면에 1.2기가와트 규모의 수상태양광을 띄운다는 정부의 비전 선포. 하지만 2018년 10월 비전 선포 이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발전 장비 설치에 앞서 전기 판매의 필수 조건인 34만 5천 볼트 송변전 설비 건설 공사가 첫 삽도 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300메가와트 발전권을 인센티브로 받고 송변전을 책임지기로 한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10달 동안 5번의 입찰 공고를 냈지만 번번이 응찰자가 없어 유찰됐고 자진해서 입찰 공고를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수사들이 요청하는 대로 조건들은 대폭 완화를 해서 나갔던 부분인데. 한군데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네, 농촌입니다. 한수원이 현대글로벌이라는 특정 회사에 공사의 3분의 1을 수의계약으로 주어버려 특혜성이다, 완공이 불투명하다, 금융권에서 자금을 주겠느냐는 우려 때문입니다. 현대글로벌은 과거 대북사업을 추진했던 현대아산의 자회사로 신용도가 BB-로 낮고 자본금도 25억에 불과해 4,200억 건설자금 조달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장 시공사가 나타나더라도 해저 터널을 뚫는 송변전 설비공사를 하는 데에만 2년이 걸릴 전망. 내년 4월 발전 개시 계획은 진작에 틀어졌고 전라북도와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SK 등 1.2기가와트 수상태양광 참여기관과 업체는 하늘만 바라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발주 준비는 지금 해놨는데요. 거기에 연결이 돼야 전력을 생산한다 하더라도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송변전 설비공사를 책임지는 조건으로 300메가와트 발전권만 챙긴 한수원에게 불만이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새만금 개발청은 한수원 측에 책임을 묻지도 또 정부 차원의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재공보 공고문에 보시면 이제 그 이번에 유찰될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난번처럼 이제 뭐 유찰되더라도 그 수의계약으로 진행. 특혜 의혹으로 사업이 좌초될 우려가 나오는 상황인데도 공개 입찰이 어렵다면 4,200억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논란만 키우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SK 등 민간 기업에 수상 태양광 발전권의 일부를 주고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힌 바 있어 34만 5천 볼트 송변전 설비 건설 파행의 파장은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